넣고 떡볶이! 토마토, 오징어, 야채, 손질해. 고추장 양념 풀어 어묵떡과 함께 끓여주다 마요네즈 넣고 섞어주면 완성! 자, 두 번째 떡볶이. 두 번째 냄비부터 얹으셨어요? 네. 냄비 위에다가 물을 한 4냄비 정도 얹어주세요. 물? 이 어묵이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데쳐서 쓸게요. 데쳐서요? 네, 데쳐 쓸게요. 네. 오늘 저는 어묵 3장 쓸 거예요. 네. 자, 물을 올려놓고 끓는 동안에 썰어요. 마음대로 썰어요. 뭐 삼각형으로 썰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쓸까요? 먹기 좋은 크기로 한 1cm 정도 두께로 저 썰을게요. 1cm 두께로요? 네. 파도요? 저는 어슷썰기로 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알려주신다고 하시고 다 써시면 어떻게 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썰으세요. 또 추석 같은 느낌이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 썰게요. 토마토는 혹시 아까처럼 6등분인가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추석 먹기 좋게. 이렇게. 아이들이 더 어리면 조금 더 잘게 다져도 괜찮아요. 자, 오징어 0.5cm로 썰으세요. 알겠습니다. 0.5cm. 네. 통으로 썰까요, 선생님? 통으로요, 동그랗게 링으로 썰겠습니다. 한 마리 다 썹니까? 두 마리 다 썹니다. 두 마리 이렇게 밀어주세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아, 왔다리 갔다리 정법. 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썰으세요. 오징어가 정말 탱탱하네요. 그래서 물 끓어요? 물 끓어요? 물 끓입니다. 네, 지금 넣으세요. 지금 넣자. 물 끓으면 넣어요. 지금 넣어요. 네, 지금 넣어요. 물 끓으면 어묵 넣어요. 넣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어묵을 데쳐서 기름을 제가 빼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건지자고요. 이렇게 되면 나 다 익었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자, 조심하세요. 네. 다 뜰채 뜨셨어요? 네. 자, 이 찬물을 딱 들고요. 바로 샤워 시켜요. 아, 샤워. 네. 찬물 샤워. 그래야 남아 있는 기름기도 빠지죠. 아, 기름 빼는 거구나. 자, 이렇게 놓고 하시면서 네. 떡볶이 팬. 웍 있으면 웍 올리세요. 물 한 머그컵으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한 400cc. 요거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물량은 나중에 쫄아들면 더 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떡볶이는요,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요? 자, 고추장. 고추장? 네, 두 개예요. 고추장 두 큰술. 그러니까 두 큰술이면 똑같이 두 큰술, 뭐 두 컵이면 똑 두 컵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자, 여기다가 고춧가루 두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이요? 네, 섞으세요. 그러니까 고추장, 고춧가루 양을 동량으로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한 숟가락. 네, 넣습니다. 한 숟가락이요? 네. 자, 고추장 두 개, 고춧가루 두 개, 다진 네. 마늘 한 숟가락 넣습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여기다가 양배추. 네. 양배추 넣을게요. 네. 양배추. 아까 우리 썰어놨죠? 파는 아직 안, 파도 그래? 다 같이 넣었어요. 아, 다 같이. 네. 사실 자, 그 양배추에서 단맛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단 양배추 육수로 쓰는 거예요. 네. 자, 요거 어묵 넣습니다. 자. 거기에 어묵. 네. 이렇게 좀 먼저 끓일게요. 자, 여기 팁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고추장 둘, 고춧가루 둘, 설탕 둘. 그러니까 이게 매운맛과 단맛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고추장 세 개면 설탕도 세 개예요. 네. 고춧가루도 세 개예요. 이 비율만 해놓으시는데 이건 너무 양이 많아질 때는 설탕량은 줄여야 돼요. 입에 맞추셔서. 기본적으로 비율이 1대 비율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요게 비법이에요. 소금은 혹시 안 들어가나요? 아니, 나중에 간보. 와, 역시, 역시. 이렇게 해서 떡 끓일게요. 떡을 한 반어치 말고 한 이 정도 넣을까요? 자, 네. 요거 끓일게요. 일단은... 자, 이제 끓기 시작하면 오징어 네. 넣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다 넣어요, 선생님? 오징어 다 넣으세요. 자, 넣어주세요.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해요. 거의 오징어랑 떡 비율이 1대1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야, 오징어가 진짜 많이 들어간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오징어가 이제 슬쩍 익어가죠. 아, 그 간은요. 본인의 취향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취향이니까 그거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자기 거 하면 돼요. 근데 오늘은 예정 선생님의 그 간을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네, 네. 이렇게 해보세요. 아, 토마토를 넣어야 되는 지금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익었을 때 저는 토마토를 넣습니다. 아, 토마토를. 토마토 넣네. 다 넣었어요? 토마토 넣었어요? 토마토 넣었습니다. 자, 이제 한 스푼 끓죠? 끓죠, 물이? 네. 계속 끓고 있죠? 물 저기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넣어주세요. 아~ 또 떡볶이에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당은 꼭 들어가죠. 네. 네, 이게 왜 넣냐 하면 쌀은 퍼지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퍼지지 말라고 물엿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엿은 다섯 스푼 넣습니다. 다섯 스푼. 네. 물엿을 다섯 스푼. 다섯 큰술. 네. 네, 다섯 큰술. 다섯 큰술.
세트 제가 당면도 있고 요건 뭐죠? 네. 이거 김말인가? 김말이, 이것도 김말이. 있고 만두도 있어요. 네. 이렇게 끓는 동안에 어느 거든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끓을 때 넣어서 끓여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한 가지 더요? 보세요. 여기다 마지막에 불 끄신 다음에 마요네즈를 한두 큰술 넣으세요. 예? 이게 또 아주 감칠맛을 주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치즈 같기도 한 거 진짜. 이거를 자, 저어주면 될까요, 선생님? 저어주면 돼요. 그럼 자, 마요네즈는 불 끄고죠? 불 끄고요. 네, 반드시 좋아요. 불 끄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와, 와, 비주얼이 와. 정말 아닌 거 같아요. 와. 오징어들이 탱탱해요, 지금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와, 맛있겠다. 저도 담아볼까요, 이제?